자, 35번은 정보와 의사소통, ICT라고 하지?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관광 서비스업의 변화. 자, 이게 주제고,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맨 위에가 주제문이야. 자, 해볼까? The fast paced evolution. 자, 빠른 속도의 발전이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기술의 이러한 발전이 has radically transformed. 뭐 해놨다? 급격하게, radically. 변형시켜봤다. The dynamics and business models. 역동성과 사업 모델을 변형시켜봤다. Of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그, 관광산업과, 그, 우리는 서비스업. 옛날에 적객산업이라고 했거든. 요즘에는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의 역동성과 사업 모델을 아주 급격하게 바꿔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지금 has의 주어가 얘지. evolution이기 때문에 단수가 맞아요. have는 틀리지. 틀리게 할때 have는 되겠지, 그지? 그다음 radically는 여기 부사로 뒤에 pp를 수식하는 말이야. 자, 요즘에 가끔 출제됩니다, 이거. li 빼지면 틀리는 거지. 부사로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분사는. 자, this leads to new levels forms. 자, 이것은, 이게 뭐뭐로 이끈다. 자, 이것은 이게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야. 자, 이것은 어디를 이끈다? 새로운 수준과 형태로 이끈다. 뭐의? 경쟁. 즉, 경쟁의 새로운 수준과 형태를 이끈다. 누구 사이에? Among service providers. 서비스 제공업자들 사이에. 자, 그리고 이것은 transform. 전형시킨다. The customer experience. 고객의 경험을. Through new services. 새로운 뭘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자, creating unique experiences. 자, 이게 첫 번째 동명사, 이게 두 번째 동명사야. 자, 독특한 경험을 만드는 것과 and providing convenient services.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to customers, 고객에게 어디로 이끈다? 자, satisfaction, 만족으로 이끌고 and 결국 customer loyalty로 이끈다. 즉, 고객의 충성심으로 이끈다. 그치? 뭐에 대한 충성심이야? The service provider or brand.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브랜드에 대한. 투가 대안이야. 그 고객의 충성도를 이끈다. 됐지? 여기가 동명사가 얘들아 이렇게 병렬로 두 개고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 병명사나 투명사는 여러 개가 연결돼서 단순이다. 그 need s가 붙어야 돼. 조심하고. 빠지면 틀려. 자, in particular. 특히,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boost. 가장 최근의 기술적인 상승은 받아들여진 by the tourism sector. 관광 분야에 의해서 이게 PP로 얘를 뭐해? 받아들여진에 수식하지. 관광 분야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최근의 기술적인 상승은 is represented. 대표된다. 자, 수동태. 이게 대표하다거든? 수동이니까 대표된다. 뭐에 의해서? by 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자, PP 당연히 기억하고, 뭐, ING가 붙으면 틀린 거고, BPP 당연히 기억해야지, 수동태. 자, indeed, 정말로, empowering tourists with mobile access to services like as hotel reservations, airline ticketing and recommendations or local attractions generates strong interest and considerable profits. Okay? 자, 사실, 제공하는 것은, 주는 것은, 이렇게. 권한을 주다, 이게. 그 다음에, 이, empowering A with B는 A에게 B를 주다. 그러니까, 얘가 동명사 주어거든, 지금.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접근권을 주는 것은, 자, 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접근권을 주는 것은, 자, 뭐와 같은? 서비스야, 근데. 다 서비스를 수식합니다. 여기까지. 호텔 예약, 항공 티켓팅, 그 다음에 지역 관광지에 대한 추천과 같은.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generate, 발생시킨다. 얘가 목적어지 두 개가, 그치? strong interest, 강한 흥미와 and considerable profits,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킨다.
자, 여기서 얘가 주어가 지금 그 empowering으로 단수기 때문에 여기 generate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지? 어. 그다음에 뭐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이나요? 많은 뭐 이렇게 되겠지? 비슷한 뜻. 이거랑 considerate하고는 다른 말이야. 옛날에 좀 내긴 했는데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확실히 공부하고 자, 여기까지.